본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푸바오 중국 판다기지 소식 28번째 영상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습니다. 이동 카트 차량 안에 있던 판다는 푸바오가 아닌 이안이라는 다른 판다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진작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사실관계가 명확해지기 전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5월 6일인 오늘 푸바오가 검역관리실과 붙어있는 방사장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포착됨에 따라 아직까지도 푸바오가 검역관리실에 있다는 사실이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푸바오 소식 관련해서 혼란을 야기시킨 부분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영상을 만들 때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